걸어서 샤이니스타에 나온 현장 속으로의 채나라입니다. 아쉽게도 이번이 샤이니스타에 나온 현장 속으로의 마지막 화인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도 떠나봅시다. 오늘은 광주 구시청 사거리로 왔습니다. 사거리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샤이닝스타 속 장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어린 시절에 저 나라가 리나에게 위로를 받았던 그곳. 우리 멜로디가 자신들의 음반 홍보를 위해 직접 음반을 나눠줬던 그곳. 기인 활동에 자신이 없어진 송이가 방문했던 레이나 언니 카페 앞에 그곳. 제가 헤라를 찾아 뛰어나왔던 그곳. 이제 기억나시죠? 열린 공간이라고 해요. 주위 환경 때문인지 애니메이션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드네요. 열린 공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아,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구나. 구시청 사거리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공간으로 한국 고전 건축물의 나무 기둥이나 누각, 처마에서 그 컨셉을 가져왔으며 한대 상업지역과 그 거리 속 일상의 생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포장마차의 구조를 활용하였다고 해요. 구시청 사거리의 중심에 서서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이벤트 존이 되기도 하고 버스킹 무대가 되기도 하는 그야말로 힙스터들의 공간, 열린 공간.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이제 다른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